일어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게 제가 뒤뜨니까 좀 약간 묘하긴 하다. 와, 내려올 때. 나 이 몸무게 는 것 같아. 지금보다 훨씬 들 거야. 완전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넓혀준 바람에 그 땅땅땅땅땅땅 이때. 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이쪽 가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저쪽 가서. 그래도 돼. 그래서 동선 좀 틀어야. 여기가 더 편할 것 같아. 그러면 처음부터 크로스를 지나. 그냥 지나고. 카메라가 지나가면 너가 이쪽으로 빠지고 나랑 저랑 은하이가 이쪽으로 가. 여기가 비니까 너가 조금 더 너가 가운데 채워줘야 돼. 좋습니다. 아니면요 저만 뒤집은 게 아니라 좋습니다. 멤버들 아마 안 모일 거야. 뒤에서 찍으니까. 어. 하면 최대한 동작으로 해야 돼. 동작으로 줘야 돼. 그래서 뻔뻔하게 좀 하면 돼. 어.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알아요? 마이클 잭슨. 카메라. 이러니까 내가 너 저렇게 아 진짜 제가 돌려보세요. 빙 하면 이제 똑같았다. 똑같았다. 저처럼 해도 그냥 저는 겨가지고 아 한 번도 이렇게 상큼했던 적이 없어. 우리 리허설을 둘이 끝마치고 내려왔고요. 전설의 웹듀 회사 내인 재현 그리고 핑크 선배님의 셧다운 커버 무대 리허설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.
아, 네, 저희가 또 이번에 또 셧다운 무대를 위해서 벌스를 직접 썼는데 2023년을 보내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과 패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가사들을 담았습니다. 그리고 태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뭔가 태산이의 이름도 잘 녹이고 우리 보이넥스도 뭔가 정체성인 빨간색 커스텀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녹여가지고 가사를 풀어서 되게 재밌는 가사들이 있으니까 벌써도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리허설 때 아쉬운 게 많았는데요. 진짜 큰일 났어요, 지금. 무대를 잘 맞출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리허설이었어요. 예, 잘할 수 있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무대가 커가지고 저희가 하기로 맞춰뒀던 것들이 좀 어그러진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위해서 잘 맞추고 내려왔고요. 그래서 생각을 할 게 좀 많아요, 내일 무대 때. 그런 것들이 좀 잘 지켜졌을 때 멋있는 무대가 탄생하지 않을까. 영재형과 한태산의 합 기대하시죠. Coming soon. 지금 먹었던 과자 중에 제일 맛있는 거지. 진짜 맛있더라고요. 어, 걸렸다. 어, 걸렸다. 내 가방이 없기 때문에. 제가 아니라 문학이 관계 되는 완벽범죄. 근데 이렇게 가져가 놓고 안 먹어요. 근데 쟁여두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. 여러분 이 과자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. 내일이 사실 걱정이긴 한 것 같아. 어제 리허설 하는데 땀이 진짜 엄청 많이 나더라고. 근데 저희 컨셉이 시레나데 때 뮤비나 무대할 때 입었었던 게 저희 이번 의상의 컨셉이어서 전 이렇게 앵클 부츠 신었고 바지도 부츠컷에 달고 옷도 달고 나머지도 다들 레이저 입고 사실 팬분들 언더가 좋아할 만한 착장인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카르타 도착하자마자 컵라면 두 개를 먹고 다음날 스테이크에 또 컵라면을 먹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스테이크를 또 먹고 진짜 안 되겠어요. 오늘은 굶어야 될 것 같아요. 보내긴 했는데 진짜로? 아 진짜로? 뭐지? 딴 줄 알았어. 이 노래. 이 노래 아시나요? 이제 음식 때 불렀던 원래 평가. 언제 불렀어 이걸? 오셨죠? 너 이거 다 담겼어. 형도 모르잖아. 내가 난 너 뭔지 알아. 나 다 알아 진짜. 너 어떤 창법으로 부르는지까지 알아. 진짜 진짜 대단하다. 옆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익숙한 거죠? 다 무시하네. 기도해왔죠. 그날그날 사랑해. 재현이가 첫째. 아 진짜 첫째. 여러분 이거 진짜 맞습니다. 이거 보이세요? 제가 열심히 부르는데 운하기는 지금 저 표정을 하고. 봐봐. 몇 시쯤인데요? 제가 한번 해줄까요? 형이 저 표정 안 나오나 한번. 아 해봐. 아, 네가 아무거나 불러봐. 싫어. 재현이가 몇 시부터 안 할 건데? 네. 여러분. 너 만의 chance, just do it. 날씨도 좋은데 잠깐 좀 거리가.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져볼게요. 와, 와,
멋있네요. 멋있네요, 나 진짜. 오늘 최고예요, 진짜. 같이 자야겠어요. 안 돼요. 이틀 동안 같이 잤습니다. 저희 독방이었는데 제가 이틀 동안 오나이랑 같이 잤어요. 어제 첫째 날은 제가 왔고 어제 제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오나이가 왔더라고. 근데 그게 아니라요. 해명하지마. 더 이상 해명하는 게 없어요. 해명하지마. 그럼 오나이가 제 방에 와가지고 자고 근데 일어났는데 없는 거예요. 갔어요 새벽에. 새벽에 5시에 갑자기 잠이 안 온다고 일어나서 자기 방 왔지. 아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깼어요 잠 자다가. 아니 나 어제 12시에 잤어. 모르겠어. 왜 12시에 잤어? 나 9시에 잠들지 않았어요? 나? 저요. 너 안 잤어? 나 너보다 먼저 잤어. 무슨 소리야? 우리 9시인가에 잤어. 그래? 근데 나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깼어. 오 미쳤다. 혼자 12시간 잤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희는 한박우. 우와. 다시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박우. 아. 이름이 재미가 없어. 재미가 없어. 어떻게 해야 돼요? 우한박. 우와. 우와. 우리가 누구라고? 우하나! 저희 조 한 명 정했습니다 여러분. 자 해봅시다. 한 명씩 해주세요. 우! 한! 학! 우하나! 아 노래 아니 아니야. 우! 한! 학! 우리를 보면 they say 우와! 자꾸 왜 추가되는 거야? 네? 좀 뭔가 좀 힙하게 you know? 우! 한! 학! 우리 보면 돼 있어. 우와! 내일 볼 원더들의 함성 소리가 궁금합니다. 얼마나 클 것인가 기대할게요. 언제까지? 끝. 이런 느낌, 이런 느낌, 이런 이거 아니에요? 오케이 셀프로 도전. 오케이 오늘 끝 분량. 저희는 지금 레카를 가고 있습니다. 레드카펫이죠. 긴장이 됩니다. 왜냐고요? 오늘 잘해야 됩니다. 끝나고 상도 받고 잠시 수정을 받고 이제 다시 아티스트석으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와 아까 무대에서 힘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더니 지금 힘이 쭉 빠져요.
멤버들이 일어나서 막 응원해줬어가지고 들어봤을 때 보고 엄청 힘이 많이 났어요.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했는데 멤버들이 봤을 때도 자랑스러울 수 있을 만한 무대를 하고 싶었어서 그런 무대였었으면 좋겠네요. 많은 원더워분들이 계셨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도 선수가면서 원더워를 해버렸네요. 상 받아서 아까 굉장히 신났었는데 신난 이유가 원더워 앞에 있던 원더워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하셔서 제가 더 신났던 것 같아요. 원더워가 행복할 수 있으면 저도 행복합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 무대 정말 잘했죠? 사랑합니다. 시상식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. 이거 또 가요? 네,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정말 감사하게도 보드캐스트에서 정말 값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 가지의 멋진 무대도 보여드리고 상까지 받아가지고 실제로 너무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아까 원도어 이름을 그냥 5초간 한숨 더 하시더라고요. 원도어! 지금 해달라는 건 아니었는데. 아 그리고 오늘 세레나데도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엄청 재밌게 무대한 것 같습니다. 2024년에는 우리 원도어가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럼요. 더 열심히 해서 상도 받고 그럼요. 음악도 들려드릴 수 있는 웨이크도어가 될 겁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 끝내주는 걸 준비 중입니다.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저희를 만났을 때는 또 새로운 곡들과 새로운 모습의 개개인의 개성으로 돌아올 테니까요. 그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려.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이넥스였습니다.